정비소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 정도는 내가 직접 한다. 부동액. 아씨, 정비소 갈까? 잠깐, 직접 하는 게 더 저렴한데?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. 냉각수 교체 별거야? 나는 오늘 냉각수를 보충한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부동액의 에틸렌글리콜, 그리고 미리 받아온 수돗물. 잠깐만, 냉각수? 오케이, 쉬워. 자, 다시 부동액, 수돗물, 물. 물? 일단 마셔, 빨리 마셔. 한 방울도 안 남아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. 부동액 1리터, 수돗물 1리터, 1대1이니까 2리터 생수통에 하나씩 넣고 섞으면 오케이, 쉬운데? 천재인가? 어쨌든 뚜껑이나 따고 시작하자. 잠깐, 뭐야, 색깔이 왜 이래? 부동액과 수돗물을 섞어 어른점을 낮추면 냉각수 만들기 끝. 병에 붓기만 하는데 뭐 어려워? 한 번에 붓는 걸 보여주겠다. 왜 이래. 괜찮아, 다시. 수돗물 1리터 따르고 부동액 1리터 따르고. 자, 1대1로 섞었어. 잠가. 그리고 미친듯이 섞어. 그냥 막 섞어. 완전히 하나 갈 수 있게, 어? 굴려도 보고. 자, 이제 본닛을 열어. 잠깐, 나 시동 껐나? 응, 아니야. 시동 끄고. 아, 뜨거워. 이거 너무 뜨거운데? 압력이 차 있을 수 있어.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. 엔진 충분히 식힌 후 냉각수 교체는 기본이다. 잊지 말자. 다시 집중하고. 냉각수 캠 열고. 아까 섞어놓은 냉각수 뚜껑을 열고. 이제 붓기만 하면 돼. 정신 차려. 다 왔어. 오케이. 이 정도는 봐줄만해. 냉각수 보충 별거 없네. 오케이, 끝. 나는 오늘 냉각수를 보충했다.